출석하실 분이 아니신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제가 마음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자, 456페이지죠. 계약법을 들어갑니다. 자, 456페이지 보시면 계약 총칙에서 계약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제는 알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 해가지고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에서 총 네 가지가 나오죠. 밑에 네 번째 줄 1.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요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임대차죠. 그래서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네 번째, 방식 결정의 자유죠. 방식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제한이 되는데 솔직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한되는구나. 이 정도고. 넘겨보시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의의가 나오는데 약관은 뭐냐면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미리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말해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약관이란 다수의 계약을 위해 일방 당사자의 사전 작성된 계약의 조항이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미리 사전에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의 편입이 나오는데 1. 계약의 약관의 법적 성질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니까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맨 밑에 보시면 이걸 좀 완화해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승낙을 받기가 번거롭다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죠.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3번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령의 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한 5시 나오는데 법령의 내용 다시 말하면 법령의 규정을 단순히 적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고요.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 방법에서 1번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객관적 해석 원칙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또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보다 개별 합의가 우선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월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 우리 약관 조항은 면책 조항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물건의 하자가 소비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우리 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벨트를 구입했는데 벨트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본 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자, 이러한 다섯 가지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더니 약관이 불공정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면 이러한 약관 조항은 1번 원칙 무효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측에 23에서 일부 무효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경우에는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계약자의 원칙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 하나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는 질문이고 4번부터 볼게요.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 원인일 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요. 5번 사법상 체약 강제로 지상권 설정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일종의 뭐죠? 체약 강제다. 이런 말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저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보장되어 있는 거죠. 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대우 거를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누구 마음이죠? 감 마음이니까 뭐죠? 상대방 선택도 저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LG 걸 사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LG 걸 사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를 못해요. 이 세탁기 통 속에 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뭐 무상 AS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약관이라는 것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한하지 않고 있죠. 오로지 뭐만 제한하고 있습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약관은 우리의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교재가 잘못됐어요. 민법이 정하는 15개 종류의 전형계약인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예컨대 여행계약이 무명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행계약이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전형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행계약은 비전형계약이 아니라 전형계약이라는 거 이거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전형계약이고 민법에 없는 것이 비전형계약이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중개계약이 나오죠. 우리 중개사 시험이니까. 왜냐하면 중개계약에는 민법, 중개계약은 민법이 없죠. 중개사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없으니까 중개계약도 뭐가 되죠? 비전형계약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을 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편무계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쌍무계약이란 뭐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편무계약이 뭐냐?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편무계약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매매 계약은 뭐가 되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 건물을 을에게 뭐 하기로 했냐면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꽁꾸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이 증여 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 계약이 되겠죠. 그럼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 계약과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꾸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 보실 때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자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뭐로 바꿔서 무상계약으로 바꿔서 생기면 되는데 꼭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거든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돼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잘 내진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쉽게 유상이면 쌍무계약이고 무상이면 뭐죠?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낙선계약, 요물계약. 자, 낙선계약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그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낙선계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낙선계약이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선계약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낙선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임대차다 다 뭐예요? 낙선계약인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전용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이 이것은 현상광고 하나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고 요물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본계약 예약, 뭐 당연한 거죠.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해 놓는 걸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한다. 대표제 나오죠. 여기서도 가끔 문제 나옵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5번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니까 5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인데 요물 계약 아니죠? 낙성 계약이고 2번 중개 계약은 민법이 없죠? 따라서 전형 계약이 아니라 비전형 계약이고 3번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물론 뭐죠? 유상이죠. 계속적 계약도 아니고요. 증여 계약은 편무 계약이죠. 왜요? 무상이니까요. 따라서 유상 계약이다. X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일단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일단 합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번 객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어야 되고요. 2번 주관적 합치에서 당사자가 뭐죠? 합치되는 데만이 나오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불합의와 착오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이고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1번 청약의 의미가 나오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한다라는 말은 계약을 하자고 청한다, 요청한다 이런 얘기고요. 박스 밑에 갑원에서 청약의 확정성이 나옵니다. 자,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약이 되려면 그 내용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집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에 살 건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우리 집 1억에 살래 이건 청약이죠. 왜요? 응 알았어. 그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다. 그 다음 4번 청약자 상대방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뭐죠? 커피 자판기죠.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놓으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누구에게 청약을 하는 거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청약자가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뭐에 대해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이에 반해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청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우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청약의 구속력에서 527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특별한 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서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좀 넘겨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좀 적어놓으면 이런 겁니다. 청약을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데 승낙기간을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또 청약기간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으니까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와요. 의의는 보실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갑은 승낙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승낙을 합니까?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승낙의 상대방이 청약자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자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청약자여야 되니까 뭐에 대해요? 특정인이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4번 변경을 가한 승낙해가지고 534조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이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시면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나오는데 또 다시 뭐죠? 요거죠. 자, 승낙이 유효하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중간에 C 연착된 승낙이죠. 만약에 이 기간을 지나서 승낙이 도달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A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적어보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제 밑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죠. 왜 문제점이냐면 자 위와 아래가 모순돼 있어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로 되어 있으니까 위의 규정과 밑의 규정이 뭐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넘기지 마시고 자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해제 조건이란 건 뭐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다오. 또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월 8일 날 발신이 됐고 이것이 5월 9일 날 도달이 됐다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성립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니까 며칠 날이요? 5월 8일 날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5월 1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 도달되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판례 따른다면 5월 8일 날 발신하는 순간 이미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요 기간 내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판례인 거죠. 일단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발신한 때. 요 성립한 계약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통솔과 판례는 요거를 뭐로 이해합니까? 해제 조건으로 이해한다고 기억해 두시고요. 헷갈린다면 따로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넘기지 마시고 다시 좌측에 보시면 528조가 나와요. 528조. 왼쪽이 528조입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 528조 1항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가 2항과 3항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5월 10일 날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어요. 근데 갑이 을이 언제 보냈나라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발신을 했어요. 그러면 5월 2일이면 충분히 5월 11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이때는 갑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날짜는 며칠이 되는 거죠? 5월 2일이 되는 거죠. 이 항 읽어볼게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외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무슨 말이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않고요.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다시 말하면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요. 물론 그 시점은 승낙을 모한 때가 되죠. 발신한 때가 된다는 거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472페이지 경쟁 책임이 나오는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가입표 읽어볼 수도 없고 473페이지 교차 청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점 뭐냐면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안 때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던 때다.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청약자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 광고는 일반적으로 뭐죠? 청약의 유인이겠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요. 5번 승낙할지 안 할지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의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건 무효예요. 아무 의미 없고 따라서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고 따라서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X. 원시적 불능에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평인 줄 알았는데 90평이다. 이런 수량 부족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 그러냐면 땅이 100평인 줄 알았는데 90평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10평이 부족한 거잖아요. 10평을 못 넘겨받는 거죠. 이것도 원시적 불능이긴 한데
100평 중에서 몇 평만이요? 10평만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거든요. 근데 계약 체결서에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되니까 뭐 수량 부정행위에도 계약 체결서에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요건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 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실내 이익이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이행 이익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 배상인 거예요. 다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만은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실내 이익 배상이고 무엇을 넘을 수 없죠? 이행 이익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판례는 뭐냐면 계약 체결 전입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했어요. 요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 범위는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합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다만 그 범위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과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77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요. 2번 다수설 학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그래요.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원인으로 해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